물건이 하나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장사꾼이나 일반인이나. 아유. 이상한. 뭘 이렇게 또 찾아가겠어? 220V짜리 트랜스카인데. 다운 트랜스카. 고맙게. 고맙게도 또 트랜스까지도 이렇게 주셨네. 핀이 빠졌구나. 어이, 빠졌구나. 이거 던졌나, 이 새끼를? 냅다 던진 것 같아, 이거. 어떠시겠어? 물건을 던진 것 같아요. 깨졌어? 위에 트랜스가 있는데, 그거를. 제니스라고. 크네. 이 오빠는 찾아갈 줄 모르네. 그래서 천사 앞에 남게 됐네. 어이씨. 다행히도 앞에는 안 깨졌어요. 위에다가 이 트랜스로 올려놓고 왔더니 충격에 의해서 깨졌네. 바로 전원을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쉽게 잘 가고.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팔레스타인 극단주의 무장 하마스를 제거하는 데에 주변국의 동의를 얻고 또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거였는데요. 이 당초에 받았던 기대는 어땠냐면 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이 자국민 보호장치를 설치한 것과 한미 기술 순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는 물 건너갔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또 이 반면에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 국왕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4자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스피커 그리를 좀 바꾸고 병원에서 깨진 데를 좀 일어나면서 500명이 넘게 숨져서 이 계획도 그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 반면에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러시아와 중국이 이스라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의 주요 국가들은 전쟁 논의를 위해서 대거 이집트에 모여서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은 좀 제외되는, 논의에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편 오늘 오전 도쿄에서는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이스라엘에서 한국과 일본인을 모두 태우고 도착을 했습니다. 수송기는 일본인 60명과 한국인 18명 등이 탑승을 했는데요. 지난번 우리 군 수송기에 일본인들을 태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에 윤 대통령이 예정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4박 6일의 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정상이 이 두 개 국가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의를 하는 대설적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도 뽑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계기로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순방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관 조사에도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만 김 비서관이 국정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이얼쪽에 좀 손 좀 보고 판사 시절에는 원칭론자로 뽑혔으며 괜찮겠어요. 유지, 검소한 바 디자인도 괜찮고 괜찮네요. 현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는 거쳐서 현재 유남석 소장의 임기 종료 직전에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좀 자세한 거는 전망이 됩니다. 수리하면서 다시 카메라 열게요. 감사합니다.